오야 누가 두들겨요. 야 말해 왜 갑자기 말 안 해. 오디오 켜주면 안 돼? 옆에 있던 애 어디 갔는데? 여기 옆에 있던 애 어디 갔냐고. 야! 옆에 있던 애 어디 갔냐고. 헬로 혼혈성의 진원입니다. 오늘은 뭘 하면 되나요, 피디님? 최진원 정사님 혹시 공포 영화 잘 보시나요? 공포 영화는 뭐 제 전문이죠. 오늘은 특별히 공포 영화를 잘 보시는 최진원 전도사님을 위해서 공포 게임을 준비해봤습니다. 공포 게임. 네. 이제 가장 대표적이고 유명했던 공포 게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전도사는 과연 공포 게임을 무서워할지? 아 절대 무서워. 네. 저는 영성으로 때려보시기 때문에 그 대답이 과연 진실일지 아닐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과연 4시간 무려 파이 파티까지 5일 남았다는 건가? 묻지마. 너가 뭔데 나랑 같이 있는데. 나 인형 싫어해. 뭐, 왜 울어? 오늘 좀 많이 짜시고요 남자가. 오야 누가 두들겨요. 뭐? 뭐 임마 뭐? 왜? 말? 왜? 아니 문 왜 두들기는데? 나 뭐 해야 돼? 갈 수 있는 게 없는데? 울지 마. 덤벼. 왜? 아 왜 나가야 돼? 나가. 집에 있자 얘들아. 뭐 나가? 아니 도망 가야 돼? 아니 씨. 아니 가야 되냐고 이거. 어? 지금 제자리 걸음인데? 뭔데?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어딨어? 나와 이 자식아. 너 어딨어? 하나. 오, 야 나와봐. 야. 왜 깜짝 놀랬겠는데 너? 도대체 뭔 게임인데요? 새벽 4시 됐는데 벌써? 오! 뭐 지나가는데? 아니 쟤 게임 목표가 뭔데 이게? 또 나갔지 너? 줄 켜볼까? 어? 뭐 지나갔는데? 오, 야 뭐야 숨 쉬지 마. 켜봐 켜봐. 지금 죽나? 오 지금 내 발 앞에 있는데? 너 뭐냐? 와 후레쉬 켜봐 켜봐 켜봐. 게임이 있다고요. 아, 야 소리 너무 크다. 아, 소리가 최대네. 아, 이거는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냥 소리가 너무 커서 놀라는 거지. 네 다음 변명. 뉴 게임 갑시다. 그렇구만. 첫 번째 반 너무 쉽고 너무 안 무섭고. 5일 동안 버티셔야 돼요. 너무 동화 같고. 야 어쨌든 뭐다 보니까 말 좀 하지 말래 너? 내가 딱 보니까 뭐 파티가 열리네. 여기가 메인홀이고 여기가 파티룸 4. 파티를 많이 하나 본데. 뭐야 말해 왜 갑자기 말 안 해. 오디오 켜주면 안 돼? 어 깜짝아. 그래 말해줘. 그래 또 갑자기 뭐 확 튀어나오겠지 뭐. 저 곰돌이 자식 상당히 마음에 안 드는데. 아 이런 동물이 있는 게 정말 싫어. 근데 저게 뭐가 귀엽다 이런 거 보는 거. 어? 느낌 좋아. 왜? 저 느낌표 왜? 봐야 되는 거야? 봐야 되는 거 보면 안 되는 거야? 빨리 말해줘. 아 뭔데 느낌표 왜 뜨는데? 뭐 해봐 들어와봐. 그래 발자국 소리 들리네. 뭐 어쩔 건데. 뭔데?
옆에 있던 애 어디 갔는데? 여기 옆에 있던 애 어디 갔냐고. 야! 옆에 있던 애 어디 갔냐고. 야! 어, 너 왜 여기 있냐? 첫 번째 게임 오버. 아니야, 이게 뭔 게임이에요? 내가 어떻게 이기는 거야? 게임을 쳐보세요. 아, 공략을요? 네. 아, 가보자. 그래, 진화나 할 수 있잖아. 오케이, 무슨 느낌인지 알잖아, 이제. 바로 갑니다. 하나도 안 무섭고. 어, 하이, 반갑고. 하이. 나 이거 전화 끊는 법을 근데 몰라. 좀, 어, 오케이, 전화 껐고. 그냥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거죠? 그 정도는 뭐 간단하지, 하이. 맞고 무서우고 무서우고 이제 무섭지가 않아. 자, 일단은 여기에 이제 인형들이 쳐들어올 거거든요. 그 인형들이 왔을 때 이렇게 난 숨으면 돼. 어, 인형인 척하면은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혀 쫄 게 없어요. 옆에 환풍구 통해서 온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앞에서도 오고. 그래서 그렇게만 체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2시? 4시간만 버티면 되는 거잖아. 이게 6시 되면 하루 지나가거든요. 오! 아, 진짜 깜짝아. 뭐 왔나요? 아니요, 제가 실수로 CCTV 켜놓고 놀렸어요. 아, 진짜. 아, 자존심 상하네, 이거. 소리 잘 들어. 3시 됐고. 어, 노래 뭐야? 퓨. 잠깐, 소리 잘 들어야 돼. 와, 잠깐만, 너무 쫄려, 너무. 어, 괜찮고, 아직 괜찮고. 오! 소리 들린다. 아, 잠깐만. 조급해 하지 마. 마음 추스리시고. 아, 네, 갑시다 바로. 네, 여러분, 오늘 프레디의 피자 가게 게임을 한번 해봤는데요. 아까 안 놀라신다고. 아, 절대 안 무서워. 저는 영성으로 때려보시기 때문에. 저는 안 놀랬죠. 근데 이제 또 유튜브 각을 뽑아야 되니까. 제가 또 작년에 그 웹드라마 남주 출신 아닙니까? 또 한번 연기를 해봤는데 혹시 어떠셨는지. 다들 진짜 같았죠? 재밌네요. 원래 5일 밤을 버티는 게임인데. 아, 네. 하룻밤을 못 버티셨어요. 네. 제가 뭐 영성이 딸린다거나 신앙이 안 좋다거나 그래서 오늘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게 아니라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진짜 진지하게 했으면은 뭐 다 때려 부셨는데 또 재미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이제 집에 가볼게요. 최진우 전사님 깰만한 공포게임이 있다 하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제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여러분, 오늘 또 공포게임 또 한번 여름 겨장에서 한번 해본 것 같은데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또 구독과 좋아요 또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재밌는 영상을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한 주도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일상을 넘어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 좀 더 가까워질 것 같아. 그러니까 구독 좀 해.